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오승아입니다. 나도 참 네가 마음에 든다. 레인보우에서 보컬을 담당하더니 뮤지컬 여주인공까지 접수한 레인보우 오승아 되시겠다. 제가 이제 뮤지컬 그리스에서 변신한 샌디로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제 의상 중에서 올 겨울에 핫한 트렌드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S라인 몸매뿐. 언니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딱 걸러붙는 건가? 비아이 부츠. 찾았다. 보온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겸비한 올겨울 아이템 목록 1순위. 올겨울 트렌드는 아우, 애태우지 말고 알려달라. 어서. 올겨울 트렌드는 바로 부츠입니다. 스타일버거 넘버 7. 겨울철 필수품 부츠. 패션 마니아들에게 겨울은 곧 부츠의 계절. 왜냐 교육? 발목 길이의 앵클 부츠부터 털 달린 부츠, 롱 부츠까지 기분 따라 골라 신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부츠의 계절.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옷을 좀 투박하고 두껍게 입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츠들이 유명한데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 아니 신발. 그런데 이 부츠를 신으면 어떤 포인트를 살려주나?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커트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패브릭이 소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해서 여성성으로 이제 연출할 수 있을 때 좋은 부츠입니다. 낮은 굽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리 모양을 보완하며 각선미 살려주는 이 부츠. 평범해 보이는 이 앵클 부츠의 매력은 속에 있다. 호피 무늬 퍼가 섹시함까지 살려주는 거다. 한바람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부츠의 무한 매력에 빠진 한 남자. 노홍철 되겠다. 키 커지는 부츠의 마법에 푹 빠졌단다. 그 중에서도 겨울만 되면 발바닥에 땀나게 부츠만 신고 다닌다는 이분. 부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츠렐라 라고 불린다는 바로 그분. 그분이 여기 나타날 예정. 드디어 오늘의 스타 등장. 글래디에이터 앵클 부츠를 신고 온 부하걸 제아가 오늘의 스타. 아니라고? 그렇다면 8등신 모델인 강승현인가? 어? 또 아니야? 설마 2AM 수롱이가 부츠렐라는? 에이 아니겠지. 도대체 오늘의 스타는 누구? 좀 발랄하고 튀는 그런 게 좀 떠올라요. 키가 크시니까 부츠. 발랄함의 큰 키, 입은 맞다. 봄의 불만 기다렸던 부츠렐라의 정체를 나 스타일 보고 보니 허벌나게 파헤쳐버렸어. 야, 변형수 씨.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 부츠를 신는다는 그녀. 부츠의 핫 트렌드는 물론 코디법까지 부츠 많이 하시다. 구분 났지만 타이즈 같은 왜 레깅스 같은 신발 팬츠 그런 팬츠를 입었을 때 살짝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신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죠. 다리도 의외로 또 길어 보이고. 수집한 200켤레 구두 중 70켤레가 부츠란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부츠가 있다는데.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 부츠 겉에 라인에 이렇게 털이 달려있는 아이가 있어요. 네, 장세모로 된 느낌으로 해서 색감도 옛날엔 블랙을 굉장히 많이 주었다면 지금 약간 차콜 그레이 색깔이나 약간 그냥 기본적인 그레이 컬러 살짝 좀 부드럽게 사람이 부드럽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미지 변신도 부츠로 한다는 그녀. 진정한 부츠 애호가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 부츠란 자신감의 무기다. 스타에게 부츠가 자존심의 무기라면 고대 그리스 전사들에게 부츠는 방어용품이었다. 땅이 울퉁불퉁했던 섬에서 샌들로 걷기 힘든 남자들이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었다는데. 세월이 흘러 이젠 여성의 전유물이 된 부츠. 그렇다면 올겨울 핫트렌드 부츠는 어떤 스타일?
대표적인 부츠가 있나요? 앵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발랄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워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약간